안녕하십니까, 미인구입니다. 우선은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셜록 코미디를 혹시 기다리시는 분들이 혹시나라도 한 분이라도 계시다면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올렸던 자급자족 그 Q&A 영상이 생각보다 조회수가 좀 높게 나왔어요. 상대적인 수치에서는 높은 게 아닌데 저희 절대적인 수치에서는 이제 조회수 100이 넘어가는 것들이 굉장히 높은 수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아가리터는 뭔가 영상을 좀더 해보자 라는 이제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오늘도 아가리터는 이렇게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아가리터 거는 MBTI 성격 유형 검사, 그리고 제가 그 성격 유형 검사에서 나온 INFP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사실 전문가가 아니고 제가 이런 것들을 좀또막 심도 있게도 공부한 스타일이 아니어서 어떤 분이 이렇게 정리해 주신 INFP의 이제 특징들을 제가 좀 모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나씩 읽으면서 저랑 어떻게 좀 가깝고, 그리고 여기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또 INFP 분들, 전 세계에 4%밖에 없다는 그 INFP 분들, 인프라고 할게요, 그냥 인프. 예, 인프 분들이랑 함께 좀 공감을 한번 해보고자 이렇게 좀 영상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INFP, 인프는 그 열정적인 중재자형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만 들어도 사실 정확한 그 감은 안 오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잔다르크형이라 그러는데 잘 모르겠어요. 사실 나 잔다르크 분을 제가 그렇게 친하지 않아서. 우선 첫 번째, 잡생각이 많음. 가로 열고 망상 잦음, 가로 닫고. 예, 잡생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망상도 굉장히 많고요. 뭔가 효율적이거나 어떤 일에 대해서 상상, 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쓸데없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저는 이거 굉장히 공감하거든요. 얼마나 공감하냐면은 제가 망상으로 밤을 샌 적도 있습니다. 이 망상이라고 하면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만약에 초능력자라면 뭐 이런 생각을 해요. 혹은 내가 만약에 중학교 때 기타를 배웠더라면, 내가 락스타가 됐더라면 하고, 이 망상으로 진짜 디테일한 생각까지 해요. 막, 그러면 나는 보험을 어떻게 들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돈을 이렇게 벌으면 내가 저축을 어떻게 하지? 뭐 이런 디테일한 망상을 되게 디테일하기까지 해서, 하다 보면은 아침 해가 떠 있는 경우들도 잦더라고요. 인프분들이 몇분제 주위에 계신데, 말을 이렇게 나눠보면, 이런 망상 잦은 거는 인프의 약간 제일 큰 특징 중 하나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게으른 완벽주의자. 가로 열고 완벽하게 하지 못할 거면 아예 시작을 안 함. 가로 닫고. 이것도 얼추 비슷해요. 엄청 공감되진 않거든요. 전 사실 게으른 완벽주의자보다 그냥 게을러요. 완벽을 추구한다기보다도 사실은 그냥 게을러요. 게으른 쫄보? 게으른 완벽주의자보다는 이거는 그래서 좀뭐 엄청나게 공감 간다기보다는 그래도 얼추 맞다. 게으른 건 맞다. 세 번째, 시간 오래 걸림. 되게 오래 투자하고 집중 오지게 해서 그것만 봐. 이것도 얼추 맞아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뭔가를 하나를 시작할 때. 근데 이것도 사실은 뭔가 오래 투자하고 집중 오지게 해서 그것만 팜이라는 어떤 이런 긍정적인 말보다는 아까 두 번째랑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게을러서 그래요. 게을러서 시간이 오래 걸려. 남들 빨리빨리 시작해서 빨리빨리 완료되고 마무리가 되는 거를 저를 포함한 인프분들은 좀 게을러서 좀 오래 걸리지 않나. 제 생각엔 저는 게을러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네 번째. 처음 보는 사람한테 말잘 거는데 조직 생활하는 곳에 낯 엄청 가림. 저는 이거 잘 공감이 안 갑니다. 저는 사실 처음 보는 사람한테도 말잘못 걸어요. 이게, 그러니까 인프분들의 특징들을 잘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것들을 보면은 100% 맞진 않더라고요. 이게 인프의 유형도 어떻게 보면은 이 삶의 환경이나 어떤 상황에 따라서 또 이게 성격이 조금씩 변동이 있으니까. 근데 저는 잘 못 걸어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 말을 걸어야 될 이유도 잘못 느끼고. 자, 그 다음 바로 갑니다. 다섯 번째. 좋아하는 건 미친 듯이 파고 집중. 근데 열정이 초기에만 불타고 빨리 식음. 이거는 저100% 공감합니다. 지금 제 유튜브를 혹시나 오래전부터 구독하신 분들이라면 이 새끼 100% 인프구나라는 걸 여기에서 느끼실 거예요. 좋아하는 건 미친 듯이 파요, 진짜. 미친 듯이 파요. 그것만 집중해. 근데 금방 끝나. 용두사미야. 끝을 본 적이 없어. 그냥 처음에만 우와 하다가 빨리 식어버려. 왜냐면 흥미를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시작은 창대하나
끝은 미약하다. 이것도 약간 인프의 종특 중 하나인 것 같아요. 망상 잦은 거랑 이거 빨리 열정이 식어버려서 마무리가 흐지부지 되는 이런 상황들. 자, 그 다음 여섯 번째, 멀티 안 됨, 연락 귀찮음, 안일식 자랑. 저는 멀티 안 되는 거는 저는 좀 그 공감이 안 가긴 하거든요. 저 멀티 되게 잘 돼요. 근데 연락이 귀찮고 안일식 자람은 저 맞습니다. 아, 제 주위의 모든 친구분들과 저의 지인분들께 죄송합니다. 이게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인프의 특징이라네요. 이게 연락 귀찮아하고 안일식 자람하는 거. 그러니까 이 연락이라는 거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약간 인프들의 또 종특 중 하나인 것 같긴 해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일곱 번째 갑니다. 일곱 번째, 내적 성장 엄청 중요하게 여김. 아, 맞습니다. 일단 외적인 이러한 결과보다도 내적인 성장, 그러니까 내가 얼만큼 내적으로 성장을 했는가를 되게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저는 약간 동양 철학도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예전에 장자책 막 법과 도가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읽었었는데 이 부분이 약간 공감이 좀 많이 갑니다, 저는. 그리고 다음 여덟 번째, 가끔 우울한 나에게 심취. 이것도 굉장히 많이 공감가요. 그러니까 우울함을 좀 즐겨요. 조금 이 살짝의 우울함을 일부러 더 우울하게 만들어. 막 라디오에든 노래 듣고 라세린드 노래 듣고 더 나를 우울하게 더 만들어서 즐겨. 약간 그런 상황이 약간 나에게 좀 뭔가 영화 같은 상황이라고 나 혼자 심취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가끔씩 있거든요. 저도 심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홉 번째, 내 개인적인 얘기 남들한테 하는 거 싫어. 가족 포함. 맞습니다. 저 개인적인 어떠한 뭐 힘든 점이나 뭐 고민이나 이런 거 얘기 거의 안 해요. 혼자 날려보내고 약간 혼자 극복하려고 하는 좀 성향이 있습니다. 인프분들끼리 많이 모이면은 제 생각엔 거의 개소리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개소리로 시작해서 개소리를 끝나는. 자, 그 다음 열 번째, 한번 싫은 건 끝까지 싫음. 호불호 명함. 맞습니다. 저는 한번 싫어하는 건 끝까지 싫어합니다. 뭐 사람이든 뭐든, 그러니까 뭐 100%는 아니죠. 이 세상에 100%는 없으니까 뭐 가끔씩 싫어하다가 아니었네 하고 내가 잘못 생각했네 라고 해서 좋아해지는 경우도 있지만은 웬만한 건 한번 싫으면 끝까지 싫습니다, 저는. 예를 들면은 뭐 사람 인물 같은 경우가 좀 저는 더 심한 것 같아요. 뭐 정치. 다음 11번째, 남들한테 정말 관심 없음, 남을 잘 안 믿음. 요것도 얼추 맞습니다. 예, 남들이랑 만나면은 얘기도 좀 얼추 잘 들어주고 대화도 잘 하는데 사실대로 말하면 제가 뭐 엄청나게 관심 있는 건 아니에요. 관심이 크게 없어요. 그냥 그 대화 자리가 나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과 저랑 대화하는 상대나 저랑 함께 있는 사람들이 즐거웠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제가 리액션이나 이런 게 좀 후한데 사실은 막 엄청 관심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 12번째,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고민 많이 합니다. 진짜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하는 척 하는데 해. 약간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고민 많이 하는데 티를 안 내. 약간 호들갑 같아가지고. 아무튼 뭐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고민 진짜 많이 해요. 그러니까 뭐 내 행동 하나하나 생각하고 계속 머릿속에도 생각나고 자다가 갑자기 뭐 생각나가지고 혼잣말하고 막 아야 제발 제발 이렇게 하면서 막 혼자 내가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 뭔가 후회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게 인해서 이제 내 행동들을 어떻게 남들한테 보여줘야 될지를 진짜 고민 많이 하는 스타일이죠. 약간 호들갑 떨지 않기 위해 호들갑 떠는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나? 자, 그 다음 13번째, 누가 내 일하는 방식에 대해 간섭함에 빡침. 아, 이거 저는 좀 많이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제 일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제 어떠한 방향성에 대해서 간섭을 하면 빡을 쳐요. 그러니까 나에게 뭔가 대화를 하고 의견 같은 경우가 소통되면은 괜찮은데 이게 뭔가 제가 간섭이라고 생각하면 빡이 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릴 땐 더 심해서, 어릴 때는 지금도 충분히 어리긴 하죠. 근데 이제 어릴 때는 간섭뿐만 아니라 말만 걸어도 빡쳤어요. 거의 무슨 노이로제 걸린 히스테리, 완전 그냥 한마디로 병신. 그러니까 인프분들이 병신이라는 게 아니라 제가 그랬어요. 저의 어떤 목적성에 대해서 누군가가 얘기만 하면 빡을 쳤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막 강물과 같다. 14번째, 남의 가치관 같은 걸 별로 신경 안 쓰고 인정하는 게 맞습니다. 남들의 가치관 같은 경우를 제가 많이 존중을 합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 좀 공감을 했어요. 나는 내가 되게 뭔가 특별해서 남들의 이 가치관을 내가 되게 잘 존중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걸 보고 확실히 느꼈습니다. 신경을 안 써. 그래서 인정하는 편. 웬만하면 인정하는 편입니다. 이거 뭐 그렇다고 해서 막 무슨 연쇄살인마의 가치관을 내가 인정하고 이런 건 절대 아니죠. 이 도덕적인 수준도 저 그 기준이 정확히 있습니다. 웬만한 가치관은 다 인정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이 미래통합당
자, 그 다음. 자, 15번째. 남들한테 뭐라고 잘 안 함. 근데 이건 귀찮아서지 불만이 없어서가 아니야. 저도 얼추 맞습니다. 뭐, 물론 말할 때는 말합니다. 저도 의견을 피력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되면은 선택적으로 저는 이야기를 하지만 보통은 참습니다. 근데 이 참는 게 상황이 귀찮아서,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이 말을 하면 또 얘기해야 되고 뭐 얘기를 하면 또 서로 막 의견도 조율해야 되고 하니까 귀찮죠. 그래서 남들한테 뭐라 잘 안 합니다. 불만도, 근데 사실 불만도 크게 없어 나는. 근데 사실 생각이 없어요. 그냥 그렇구나 끝. 17번째, 인간 존재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함. 그래서 인간 자체에 대한 기대치가 낮음. 맞습니다. 이것도 얼추 맞아요. 인간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이 사회에서의 우리의 사회 구성원인 저를 포함한 이 모든 인간은 도대체 어떠한 존재이고, 인간 자체에 대한 기대치가 낮음.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기대치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는. 인간의 기대를 한다 뭐 이런 건 없어요. 그렇게 막 거창한 건 아니었고, 나는 왜 이럴까, 쟤는 왜 저럴까를 생각을 해보다가 뭔 소리 하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인프, INFP의 특징들을 한번 다는 아닌데 이게 정리된 특징들을 한 번씩 읽어보면서 한번 저와 어떻게 잘 맞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공감이 갔고 어떤 부분이 공감이 안 됐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인프분들도 공감이 많이 되실 수도 있고 공감이 안 되실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이거 보면서 굉장히 소름 많이 돋았습니다. 원래 저는 이 성격유형 검사 이런 거 잘 안 믿거든요. 약간 반항이야. 약간 이 뭔데, 누가 나를 어떻게 판단해? 나를 어떻게 알아? 이렇게 생각을 항상 반항적인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MBTI 요거는 보면서 진짜 조금 많이 소름 돋았어요. 누군가가 나를 관찰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약간 트루먼쇼처럼 약간 누군가가 이제 막 카메라로 막 몰래 나를 보고 관찰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느낌이. 그래서 오늘 아무튼 이렇게 좀 재밌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노력을 했고요. 좀 꽤 영상이 길어졌는데 봐주실 분들은 언제나 봐주시겠죠. 네, 언제나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날씨가 굉장히 많이 풀리고 있습니다. 완연한 봄 즐겁게 지내시길 바라고, 네, 코로나 언제나 조심하시고 마스크 필수로 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신 날들이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만 민구였습니다.